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산삼을 드십시오.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스타 기자들의 대중문화 읽기. 스타 기자들의 대중문화 읽기. 저희가 봄 개편을 맞아서 매주 목요일 전해드리는 고정 코너인데요. 오늘은 오마이스타 이선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생긴 외모. 아름답다 그러면 안 되지. 믿음직한 목소리. 아,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예. 이선필 기자는 외모도 뛰어나고 글도 잘 쓰고 악기 연주에도 탁월하고 밴드도 하죠. 예, 뭐 작게 사내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들? 예, 비흡연자들입니다. 네. 그 공연할 때 한번 가야 되는데 초청해 주세요. 공연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째 하고 있는데 공연을 네.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게, 결혼식 축가만 불러 드리고 그러니까 결혼식 때만 네. 결혼식 때만 나타나는 밴드. 그렇죠. 네. 네. 자, 그 오마이스타 기자들이 엮어가는 코너가 될 텐데요. 예. 이선필 기자가 첫 번째로 맡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섬은 너무 좋아요. 배를 타고 6시간 들어가면 6시간? 만제도라는 섬으로 가요. 6시간이면 맞아요. 뭐 먹냐? 이게 뭐야? 이제 삼시세끼라는 프로가 네. 워낙 인기가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방송 중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의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 또 이 프로를 또 진행하는 아영석 PD의 또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라는 좀 그런 주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먹방의 시대든 가고 쿡방의 시대가 오나 삼시세끼. 야, 이게 삼시세끼 프로를 만드는 나영석 PD가 굉장히 좋아할 내용을 이선필 기자가 아이템으로 정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즐겨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꼭 보거든요. 그렇죠. 그 네. 봤더니 이게 그 방송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면서요? 예, 이 프로가 이제. 그러니까 최근이죠. 지난 2월 20일 방송인데 네. 이 방송이 이제 당시 이제 최고 시청률 14.7%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시청률이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같은 요일 지상파 다른 프로와 비교했을 때 이제 케이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한 시청률인데요. 보통 이제 그 시간대 이제 금요일 방송 이제 하는 예능 프로들이 10%에서 15% 사이에 이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딴 방송들 뭐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MBC에서는 정글의 법칙. 그렇죠. SBS에는 정글의 법칙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경쟁 프로인데 네.
뭐 시간대는 좀 다르지만 이 케이블 프로가 이 시간대, 그러니까 9시 뭐 45분 시간대에 그러네요. 14%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한 이제 약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삼시세끼는 TVN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것은 공중파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방송 점유율에서 열세 있는 방송국인데도 시청률이 공중파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은 그 공중파의 시청률, 공중파 시청률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런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시세끼가 농촌편, 어촌편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건가? 산촌편인가? 가봐야겠습니다. 이제. 농촌편에는 누가 나왔었죠? 농촌편은 이서진 씨와 그 아이돌 그룹 멤버죠. 오태경 씨가 나왔었죠. 네. 맷돌 커피. 그렇죠. 예. 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 예. 궁금했습니다. 아주. 궁금했죠. 네. 근데 그리고 어촌편에는 지금 그 누가 나오고 있죠? 지금 차승원 씨와 네, 유해진. 유해진 씨가 뭐 이렇게 나오고 커플, 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차승원 씨, 유해진 씨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차승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요. 어쩜 그렇게 요리를 그 사람은 칼 잡는 게 벌써 달라. 그러니까 주부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아,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과 가사노동을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해본 사람이 딱 보면 알거든요. 잘 아시겠네요. 아, 딱 보면 양파 써는 게 이게 딱 각도가 나오나요? 각도가 딱 살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주방 정리하는 포스 이게 딱 보니까 엄마 포스더라고 진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생활과 연예인의 어떤 생활과 이런 것들이 좀 접목된 프로여서 더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 기자는 삼시세끼 계속 보시나요? 저도 뭐 매주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집에서 이제 쉴 때나 이제 가끔씩 이제 재방송할 때를 보는 편입니다. 근데 볼 때마다 이제 뭔가 좀 쉼을 주는 것 같고 다른 예능 프로답지 않게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재미가 있어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선필 기자는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그 네. 삼시세끼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삼시세끼를 말하면 나영석 PD를 뺄 수가 없습니다. 나영석 PD를 뺄 수가 없는데 이제 나영석 PD가 보통 이제 KBS 이제 공채 출신으로서 1박 2일이라는 맞아요. 프로 만들어 왔었고 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방송 중인 아주 인기 프로그램인데 이제 TVN에 옮겨와서 이제 바로 전 프로그램이 이제 꽃보다 할배 시리즈를 했었죠. 맞아요. 여행하는 프로그램.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삼시세끼까지 이렇게 와서 세 프로가 모두 이제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상파 PD와 또 케이블 프로를 거치면서 사실 유례 없는 이제 기록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영석의 힘이다. 그렇죠. 일단은 뭐 이렇게 나영석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나영석 PD가 KBS에 있을 때는 1박 2일을 만들었고 TVN으로 옮긴 다음에는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거 다 찾아서 봤거든요. 꽃보다 누나 이것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삼시세끼 어촌 농촌편 어촌편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데 야구로 치면 이게 3연타석 홈런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야구로 치면 이제 3연타석 홈런입니다. 그래서 가히 뭐 톱타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데 네. 이런 또 기록을 또 하기 어렵거든요. 네, 3할 때 유지하기 어려운데 매번 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홈런을 친다는 게 아주 상당한 또 네, 운과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 그 나영석 PD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비결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그 얘기 앞서서 일단 좀 재밌는 일화 하나 있는데 네. 나영석 PD가 이제 사실 이제 삼시세끼를 이제 런칭하기 전에 네. 그 동료 PD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 좀 힘들 것 같다. 진짜요? 네, 좀 재미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넌지시 해가지고 심적으로 힘든 뭐 점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뭐 이서진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즌 1 때 첫 방송에서 이 프로 망했어라고 공교롭게 말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다들 이제 의아한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네. 사실 까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은근한 재미와 띄우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고 네. 약한 척 하는 거지. 약한 척. 예, 약한 척. 기대감을 낮추고. 기대감을 낮추고 그랬는데 의외의 반전으로 뭐 대박을 쳤다 뭐 이러면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미리 해놓은 포석이 아닌가. 그런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이쯤 되면 나영석은 전략가네.
거의 뭐 공명 버금가는 네 그런 수준인데요. 예. 네.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작년 10월에 처음 이 삼시세끼가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 이 농촌 편도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었어요? 당시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이 9.1%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상파로서도 비슷한 수치였고 동시간대 예. 케이블로서는 최고였죠. 네. 네.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농촌 편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12월 말에 종영이 됐던가요? 예, 시즌 1편이 12월 말에 끝나고 네. 1개월 동안 휴식 후에 이제 1월 23일 날 다시 이제 시즌 2 어촌편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예. 여기도 팟캐스트처럼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요즘 대세인 것 같은데. 저희도 시즌 이제 시즌 네. 시즌 2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시즌 2 첫 번째 대중문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어촌편 방영 중인데 총 몇 편이 나오는 건가요? 총 9편으로 계획돼 있고요. 이제 3월 20일이 마지막 방송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3월 20일?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거 끝나면 또 허전해서 어떻게 살지? 그러게요. 걱정이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그 왜 이렇게 좀 인기 있으면 원래 좀 더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장수 프로가 되기도 하고 진짜 네. 인기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끈 떨어질 때까지 원래 프로그램 만들어 가는데 이거는 그냥 딱 끊는 모양이죠. 연장 계획은 없어요? 연장 계획은 없다고 모습 박은 상황이고요. 그래요. 예, 사실상 나영석 PD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보통 예능 PD들이 이제 한 프로를 하면은 줄곧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 이제 광고가 붙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를 원하는데 네. 이게 뭐 PD나 이제 출연자들의 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창의력이나 뭐 그런 이제 여건상 이제 시즌제로 하는 게 또 안정적이고 그만큼 더 이제 집중적인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나영석 프로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네요. 딱 끝내버려. 그렇죠. 광고가 아무리 들어오고 더 많이 시청률이 높아도 그 순간 딱 끝내버리는 이런 매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차승원 씨도 좀 더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는 모양이죠? 예, 차승원 씨도 사실 지금 이제 MBC 드라마 이제 화정 촬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새로운 드라마 촬영에 들어간 그렇죠. 상황이죠. 예, 사극인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촬영을 좀 해놔야 되는 상황이고. 이건 어떤 드라마예요? 이게 이제 약간 고전 사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전 사극. 네네. 예. 이게 뭐 막 그 식빵 만들고 막 회 치고 이러다가 갑자기 고전 사극에 등장하면 차승원 씨가 어떤 얼굴로 나올지 그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유해진 씨는 굉장히 한가해 보이던데. 유해진 씨가 또 은근히 바쁩니다. 평소에 그래요? 물론 뭐 영화에 출연하시지만 네. 평소에 뭐 미술관도 다니시고 전시도 보시고 여러 가지 뭐 취미가 아주 고급지세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예, 은근히 바쁘십니다. 아니 그 액면가군 전혀 다른 삶을 사네. 아니 제가 다른, 예. 제가 그때 그 삼시세끼에 처음에 이제 유해진 씨하고 차승원 씨하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6시간 떨어져 있는 만제도 예. 만제도인가요? 그 만제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그 권투 선수들 메고 다니는 엄청 큰 가방을 딱 갖고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딱 갖고 내리면서 차승원 씨한테 한다는 얘기가 나 이건 뉴욕에서 산 거야. 맞아요. 저 어디 남대문 시장에서 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내가 뉴욕에서 사온 거야 막 이런데 그 차승원이 맸으면 아마 뉴욕에서 사왔겠다 이런 생각을 유해진이 매는 순간 왠지 예, 이런 근데 또 아주 그 미묘한 재미가 있었던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까 그 홈런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나가면 주변 PD들이 좀 시기와 질투하지 않을까? 예, 사실 주변 PD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영석 PD가 그 적을 옮긴 다음에 계속 줄줄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 이제 익명을 요청한 MBC PD가 네. 이분도 예능 PD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의 그 김태호 PD와 나영석 PD를 이제 각각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태호 PD는 무한 도전 그거 한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회사가 상암동이잖아요. 네네. 그 MBC가 이사 왔잖아요. 저희 네. 뒤에 건물이 MBC잖아요. 바로 뒤에 있죠. 제가 얼마 전이 아니구나. 작년 가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젊은 사람이 그 밖에 앉아 있는 거예요. 커피숍 인근에.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날 보고 왜 인사를 안 하지? 참 그래서 이제 그분도 저를 이렇게 우연히 담배 피다가 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시선이 멈추지 않으면서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김태호 PD. 선배만 아시네. 사인 받을 걸 나만 아는데. 네. 마치 연예인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런 재밌는 장면이 상암동에 오면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런데 김태호 PD도 굉장히 이 사람이 아주 그 똘똘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컨텐츠도 네. 많이 있고 네, 네. 아주 다각도로 다양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김태호 PD와 나영석 PD의 공통점? 뭐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꾸준한 컨텐츠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뭐 특이점이 있다면 둘 다 자신의 브랜드, 그러니까 파워 PD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스타 PD인데 스타 PD. 그렇죠. 네. 네. 이름을 내세워서 이제 프로그램을 내면 시청자들이 일단 알아보고 또 관심을 갖는 이제 몇 안 되는 PD 중에 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김태호 PD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예능 PD가 스티브 잡스에 비교했는데 네. 비교했는데 이제 보통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폰, 뭐 아이패드 하나의 이제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 변주하고 있습니다. 네. 무한도전을 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독특한 아이템을 내고 있고 나영석 PD 역시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그런 컨셉을 쥐고 가면서 분명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네, 나영석 PD를 직접 만난 일이 있으세요? 취재한 적 있으세요? 예, 제가 1박 2일 이제 하실 때 할 때 이제 3년 전이죠. 네. 네, 그때 직접 만나서 좀 장시간 인터뷰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어때요, 나영석 PD 직접 만나면? 이거 TV 예,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되게 말수도 적고 얌전하면서 얌전해요? 예, 표정이 별로 없어요. 네, 네. 표정이 별로 없어요. 네. 굉장히 장난기가 많아 보이던데. 아, 그러십니까? 그렇게 그런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가요? 점잖은 사람입니다. 근데 말은 또 조곤조곤 할 말은 다 하고 네, 네 아주 실속파인 것 같습니다. 실속파. 네. 그 나영석 PD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데 예.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여줬어요?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은? 그래서 제가 나영석 PD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선입견과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되게 이제 재밌는 반응이 나왔어요. 처음에 던진 물음이 이제 나영석 PD 당신은 좀 깐깐하고 고지식하면서 융통성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제 네. 자기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덤벙대고 실수를 많이 하는 타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PD의 또 롱런의 비결은 실수를 많이 하고 덤벙대지만 수시로 체크를 한다. 또 주변 아, 자기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네네. 실수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구나. 체크한다. 예. 예. 그래서 주변 작가나 후배 PD들한테 이제 더 챙기면서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이제 겸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수가 적은 편이라서 또 주변 사람들이 뭐 대하기가 어렵다라는 평도 있었어요. 또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제 전화나 취재를 하면은. 네. 말이 짧다거나 뭐 혹은 좀 차갑게 받는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아, 참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이구나 네. 라는 뭐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네. 본인 역시 뭐 그런 말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으나 뭐 자기 뭐 표정이 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다 뭐 낯을 좀 가린 편이라서 그렇다 라는 네. 식으로 일단 친해지면 한 번 친해지면 더 깊이 또 알아가는 타입이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연기자들이 그 같이 함께하는 네. 그 연기자들하고 굉장히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아요. 본인이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예. 들이대는 뭐 이런 면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인 건가요? 사실 나영석 PD는 본인 스스로 말씀을 했지만 네. 자기는 눈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예. 예. 눈물이 많은데 왜 예능을 해? 예를 들어서 좀 감성이 좀 다른데 예. 뭐 흔히 말하는 뭐 이런 뭐 슬픈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무협지에서 어렸을 때 무협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걸 보다가 그 영웅이 뭐 비장한 행동을 하면서 죽는 대목이 나오면 펑펑 울었다고 해요. 네. 특히 또 만화 또 슬램덩크 이제 일본 만화죠. 네. 농구로 소재한 만화인데 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정대만이 네. 농구 하고 싶어요 하면서 픽 쓰러진 장면이 있는데 그걸 또 보면서 또 이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갑자기 테니스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생각난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뭐랄까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예능 그러니까 저는 그 나영석 PD의 작품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중과 함께하려는 그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드는 프로가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현 시대 흐름 또 대중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아는 그런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않고 대중이 무엇을 어디에 즐거워하는지를 그 포인트를 아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리고 나영석 PD가 또 의외로 허당이 면이 있어요. 허당이에요? 네, 약간 좀 빈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면 이제 출연자들한테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냥 놀림도 받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멤버들은 이제 출연자들을 자주 놀리는 상황이지만 또 반대로 또 카메라가 또 꺼질 때는 또 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참 아, 내가 이런 빈틈이 있었구나라고 따르면서 항상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나영석 PD가 1박 2일 때 자기 얼굴을 계속 노출시켰잖아요. 예. 근데 기존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어쨌든 그 PD가 출연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연기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갔는데 그쵸. 이 사람은 거꾸로 카메라를 돌려서 자기 모습을 담아서 뭐 다른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도 듣기도 했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나영석 PD가 어떻게 보면 예능 프로에서 얼굴을 들이민 또 PD 최초의 PD 중에 한 명인데 그런 그렇죠. 모습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모습에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제 그런 나중에 뭐 PD 이후에 뭐 딴 걸 준비하는 게 아니냐? 뭐 다른 뭐 혹시 뭐 연예인 뭐 다른 이제 셀러브리티가 되려나? 그럴까요? 물어봤었는데 네. 뭐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사실 이제 그 1박 2일을 하면서 원래 PD라는 직책이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서 이제 출연자들과 밀당하는 모습이 또 다른 재미를 준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자연스럽게 이제 얼굴을 들이밀면서 당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주면서 새로운 또 재미를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저는 정말 그 나영석 PD가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다큐적 요소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저는 이 사람 프로그램에 꼭 등장하는 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예리하게 보시네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 프로에는 반드시 동물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이 주인공으로 존재해요. 무슨 뭐 고양이, 강아지, 네네. 뭐 염소인가요? 염소 그다음에 뭐 등등. 그다음에 뭐 동네 개까지 꼭 출연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마을에 이름도 붙이고 네. 그러니까요. 예. 네. 네. 동네 개까지 출연을 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사람과 동물을 동시에 좀 이렇게 그 이제 공간, 그러니까 그 한 공간에서 사는 이렇게 무리로 좀 이렇게 만들고 그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네네. 이제 식물, 그리고 좀 요새 트렌드인 뭐 텃밭 이런 걸 꼭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유기농 뭐 채소 같은 것도.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삶의 그 토대 위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이게 굉장히 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선필 기자가 분석한 이 트렌드 흥행 이런 건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정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영석 PD도 밝혔듯이 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예능은 한 살부터 마흔 살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게 공감할 수 있는 거야 한다는 주장한 바 있는데 한 살부터 마흔 살까지요? 네네. 이야. 그래서 이제 쉽다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자기가 하는 예능들은 일단 별거 없대요. 그냥 시골로 여행 가는 거 혹은 뭐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이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되게 재미없는 한 줄을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예. 만드는 능력이 있는 PD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예능하면 김영희 PD를 꼽잖아요. 쌀집 그렇죠. 아저씨. 네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이분도 의미 있는 예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무슨 냉장고 그다음에 그게 냉장고가 그거죠. 뭐지? 그렇죠. 그 정지선에서 차가 지나가냐 마냐 뭐 이런 거 예.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기적의 그렇죠. 도서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그래서 약간 예능은 예능인데 예능의 의미를 담은 뭐 이런 네네. 걸로 굉장히 했었던 네.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때 김용희 PD가 했었던 것하고 또 이번에 삼시세끼 나영석 PD가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일단 이제 김용희 PD 언급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사실 이제 예능 프로에 이제 자막을 처음 사용한 PD가 이제 김영희 PD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보통 전까지는 그냥 출연자들과 놀면서 이렇게 막 재밌게 하는 것들이 위주였는데 네. 방송 화면에 이제 자막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출연자들의 심리 상태 뭐 설명하는 자막이 등장해서 굉장히 삐질삐질 뭐 너는 왜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막이 나오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삼시세끼가 이제 그런 자막을 또 가장 잘 이용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굉장히 예.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색깔, 서체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끔 뭐 지금 출연 중인 뭐 강아지 산체의 심리를 대변한다든가, 그러니까 걔는 말을 못하는데 네. 그 자막을 통해서 맞아요, 뭐 너무 재밌어요. 예, 그런 게 그런 게 또 예. 하나의 또 인기 요인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게 큰 장점이죠. 네, 네. 자막으로 통해서 그렇구나. 네, 그 편집도 굉장히 장점이라면서요. 그렇죠. 이 편집이라는 게 사실 이제 한국 예능 프로에도 공통 특징이기도 한데 네. 이게 자막과도 연관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자막을 붙이기 위해서 네. 좋은 화면을 가져와서 이제 작가들과 PD들이 이제 끊임없이 회의를 해서 이제 나오는 결과물인데 보통 이게 이제 한국 예능의 특징이 또 장시간 촬영을 해서
굉장한 불량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하는 겁니다. 네. 삼미새끼가 그런 것들을 좀 잘해요. 그래서 편집과 화면의 그런 배치를 잘하는데 사실 제가 그 지금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제 네. 그 일본 예능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이웃나라 일본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뭐 비정상 회담이죠. JTBC 네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거기 출연하고 있는 그 타쿠야 네. 일본 아이돌 가수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나라에서 예능을 또 어떻게 하니? 몇 시간 녹화하고 어떻게 하니? 물어보니까 자기의 나라에서는 뭐 그냥 방송 시간이면 한 시간이라고 치면은 네. 딱 그 시간만 하거나 그 두 배 이상 넘는 경우 없다고 해요 거의. 아 그래요? 근데 한국은 뭐 적게는 뭐 한 시간 분량이면 세네 시간 네. 많게는 뭐 일곱 시간 하고 상당히 지친다. 차이 나죠. 네. 출연자들은 힘들지만 네. 이게 상당히 좀 질적으로 봤을 때 PD 입장에서는 이제 뽑아낼 화면이 많다는 거를 뜻합니다. 네. 근데 약간 이거는 CCTV 컨셉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찍잖아. 막 네. 자고 일어나고 뭐 이런. 그럼요. 네. 심지어 삼시세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4시간 카메라 들어간다고 무방하죠. 네. 네, 설치 24시간.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구나.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공개되는 다 지키는 세상이죠. 찍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여기엔 도대체 카메라가 몇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한번 하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한도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멤버들도 네. 하나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멤버 하나당 카메라 한 대. 예. 기본적으로 따라다니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뭐 CCTV 같은 설치 카메라도 있습니다. 네. 보통 합치면 이제 뭐 멤버들이 여섯 명이 쳤을 때 열 네. 대까지 이제 와, 동원되는 어마어마하네요. 네. 야, 그러니까 여섯 명이 출연해도 카메라는 열 대가 들어가가지고 다 360도 촬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방위적 아, 촬영이죠. 어마어마 이 예산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번에 삼시세끼의 경우에는 목포에서 무려 여섯 난 만재도라는 섬이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섬이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날씨 영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날씨. 번 예.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파도 때문에 영향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면 이제 촬영 분량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4박 5일 동안 촬영을 해서 네네. 그거 가지고 이제 한 3, 4회분의 방송을 뽑는 겁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 삼시세끼가 제목도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나영석 PD가 여성의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엄마하고 친했을 것 같아 자라면서. 이건 제 순전한 제 느낌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그 엄마들의 삶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밥해 먹여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네. 새벽밥 해서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뭐 그리고 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나면 점심 해야 돼. 그럼 점심을 먹고 점심 먹고 나고 뭐 좀 하다 보면 또 저녁 해야 되고 삼시세끼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얘기들을 주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삼시세끼에서 어떤 사람을 아 뭐 저기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그냥 알약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나? 막 이런 그런 거 얘기하고 이런 엄마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밥의 가치 이런 노동 밥 하는데 이렇게 많은 노동이 든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워딩이 산승원이가 아니 뭐 했다고 오후 3시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 한 끼 밥 먹고 점심 먹는데 이 오후 뭐 했다고 오후 3시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진짜 네.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 흥행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식구에 대한 재정립이 있었다. 이런 말씀 그렇죠. 분석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식구라고 하면은 네. 식구라는 단어가 이제 밥 식자에다가 이제 입구자죠. 그러니까 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식구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삼시세끼가 보면 이제 굉장히 이게 심심한 프로예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밥 해 먹고 그냥 끝입니다. 예. 해 먹고 끝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게 네. 이제 삼시세끼가 보이는 과정들이 이제 단순히 밥을 먹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요리 재료를 구하고 또 그걸 요리를 하고 또 그 과정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과 함께 또 즐기고 네. 또 여기 단순히 또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제작진이 미션을 줍니다. 이를테면 뭘 해봐라. 네. 뭐 지난 방송에서 빵을 해봐라. 네. 오뎅탕을 해봐라. 네. 이런 미션을 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상당한 오락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심심한 하나의 과정들이 또 재미가 가미돼서 굉장한 또 의미가 담기는 네. 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 프로 봤어요. 그 차승원 씨가 막 화를 내잖아요. 감성 동물 잡으면 그걸로 회를 먹어야지. 그걸 어딜 어묵을 오뎅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는 감성 돔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이거 나가면 네. 사람들한테 욕 먹어. 다 이러는데 그런 게 진짜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진짜 만들어 먹었죠. 만들어 먹었죠. 아, 그러니까 네. 대단한데
장윤선의 팥짱. 저는 그동안 보면 먹방이 대세였잖아요. 예. 뭐 앉아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먹는 거에 대해서 채점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최근의 트렌드는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직접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JTBC에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예, 저도 우리 집 냉장고 갖다 주고 싶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낙제점. 아, 예. 다 갖다 버려라. 막 이런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요리 평소 자주 하시나요? 네? 요리 평소 자주 하세요? 그럼요. 네. 제가 애가 둘인데요. 애가 둘인데요. 당연히 저녁에. 예. 물론 우리는 한 끼만 먹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예. 제대로 집밥을 먹기 힘들어서 예. 요즘에. 네. 이선필 씨는 아직 싱글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네. 가족을 이루고 애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밥을 하게 돼요. 그렇죠. 물론 아침밥은 제가 못해요. 일찍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이시네요. 네. 네. 점심은 다 각자 먹고. 네. 저녁 한 끼도 근데 사실을 먹기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핵가족 시대에 전부 흩어져 살거든요. 가족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모여서 밥 한 끼 해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가급적 저는 어떻게든 집에서 아이들하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나가서 야외에서 밥을 해먹고 그 같이 식구의 개념을 다 흩어져서 살긴 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밥 한 끼를 해먹고 뭐 그때 이제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정이 돈독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삼시세끼가 어떤 측면에서는 좀 대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좀 살자. 이렇게 그쵸.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보면 나영석 PD가 상당히 예능이긴 한데 교훈도 많이 담고 있어요. 네네. 꽃할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뭐 꽃할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은 어른을 공경하자 요겁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같이 한번 그들의 삶을 이해해보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노인분들을 여행을 보냈을 때 그들이 이제 젊었을 때 못해봤던 것들을 하게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반응들, 감정들을 시청자들과 공감하게 한 거죠. 맞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꽃누나에서도 예. 되게 저는 그 이제 재밌게 본 게 물론 이제 이승기 씨가 막 웃기게 코믹한 요소도 있었지만 네. 그 이제 집을 떠나온 여성 막 반찬 같은 거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김희애 씨가 야 우리 나이에는 견과류를 먹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그 멀리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 저 사람들도 연예인이어서 굉장히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까놓고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이죠. 예, 공감의 네. 능력이 굉장히 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뭐 나영석 PD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보통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프로에.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들을 섭외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도 이게 팟짱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매일매일 누군가를 섭외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은 또 이것도 역시 나영석 파워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뭐 섭외 같은 경우는 나영석 PD가 워낙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또 그런 연출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영석 이름만 듣고도 많은 분들이 호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분이 또 자극적인 편집을 하지 않고 말 것 그대로 이제 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출연자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호감 정도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프로에 나오면 일단 뜨잖아. 뭐 광고 거의... 섭외도 많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일례로 뭐 지금 삼세끼에 출연한 뭐 차승원 씨, 유해진 씨는 지금 뭐 통신사 광고를 찍고 있죠. 그래요. 네, 벌써 함께, 예, 찍고 있습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럼요, 그렇구나. 네. 시즌 1 이서진 씨도. 이서진 씨와 옥태견 씨도 함께 뭐 그 연어 광고죠. 아주 그 거창하게 아주 찍었습니다. 네, 네, 네. 진하게. 네. 네. 아 그러니까 사실 나영석 프로에 출연하면 콩고물이 있어. 나가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어찌됐든 연기자들 입장에서는 PD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중에게 사랑받도록 한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한다면 누구나 다 출연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나오지만 가끔 보면 그 신예들도 출연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손호준? 그렇죠. 손호준 씨. 배우죠. 네, 굉장히 네. 손호준 씨의 손호준 씨가 보니까 요새는 정글의 법칙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손호준 씨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잘 그러니까 영화에 주로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최지우 씨 같은 배우도 네네. 사실은 나영석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좀 반갑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중심이 있으면 주변부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사실 이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뭐 신인 배우나 뭐 탑스타들이 이제 번갈아 출연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좋게 바뀌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최지우 씨 같은 경우는 탑스타잖아요, 사실.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막 좋아했던 드라마에 나왔었고 그래서 어려운 스타만 같았고 뭐 가까이 가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 방송에서 같이 막 허드렛일 하고 고기 굽고 막 이제 먹는 모습 보면서 아 저런 모습이 있었네. 그래서 이제 일상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친감을 느끼고 굉장한 또 호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지금 그 이선필 기자랑 함께 삼시세끼 얘기를 하니까 다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눈에 이렇게 싹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지금. 네, 네. 배가 고프기도 하고 만재도도 한번 가보고 싶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이셨는데 어떠셨어요? 상당히 떨리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너무 예. 재밌게 잘하고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이선필 기자에게 응원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